I'm so happy, cause today found my friends in my head. I'm so ugly, that's okay, cause so are you. So go. 인터넷보다 좀 더 DC에서 살려고 오는 것 같아요. 그럼 흥정이 되니까 되게 오랜만에 살 그거 기억나죠? 트리? 어? 일본 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썼던 옛날에 똥 싸다가 못 쓴 적 있어. 그래서 화장실에서 안 나왔어. 약간 재해석돼서 나오지 않았냐? 내가 얼마 전에 그 CD를 찾았어. 뭐? 우리 신주쿠에서 라이브 했던 거 녹음했었잖아. 그거 CD 찾아서 네 앨범 나온 날 네 앨범 듣고 그 CD 들어봤는데 되게 묘하던데? 고마워. 보고 짜자. 강국 꾸진다. 옆에 보자 없는데. 아, 좋아. 나 좀 보내줘. 장난 아니야, 네 멘트들. 기억도 안 나지? 뭐라고 하냐? 응? 욕은 안 하지? 어? 욕은 안 하지? 욕을 안 했겠니? 오케이. 아, 알겠어. 오, 마이 기타. 기타 줄. 오 마이 갓. 그때는 음악이 다이어트 같이 생활했을 때는 거의 음악으로 뭉쳐 있었고, 그때는 한 가지만 할 수 있었잖아요. 지금은 여러 분야에 있긴 한데, 그렇다고 막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거의 미친놈들이었어요, 그때는. 경험하면서 기타 치고, 자기가 다쳤는데, 피가 나는데, 기타를 치고, 저희 진짜 재밌었어요. 태풍 볼라벨 볼 때, 저희 나가서 기타 치고, 창문 막, 스카시 테이프로, 창문도 깨졌는데, 내 차례야. 저요? 그렇죠. 지금 완전 다르죠 그때랑. 완전 달라요. 올라갈까? 이거지. 잘 치는데? 응. 이거밖에 할 줄 몰라. 이거밖에 할 줄 몰라. 기어 21만 원이야. 쓸 수는 없어요. 그쵸. 재즈 마스터인데. 보낸 사용하려고. 있죠. 저는 하게 될 것 같은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넷이 하는 게 낫고, 그리고 또 이제 음악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그런 좋은 장점들과 저의 장점들을 다 합치면 더 멋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그리고 또 약간 의지력이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.